1950년 이래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19,270여 명. 그들의 형량을 모두 합하면 36,7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집안에 아들들 셋이 전과자가 있습니까? 그럼 전과자가 왜 전과자가 되냐? 양심 때문에, 어떤 신념 때문에 그랬다면은 그건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군대가 아니면 감옥이라는 양극단의 선택 외엔 해법이 없는 것일까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에서 보낸 36,700년의 시간. 이들은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걸까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2장 4절에서 전쟁을 연습하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조직에 당연히 가담하지 않는 것이죠.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성경 내용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 것은 결코 군인 자신들이나 어떤 특권층을 위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강력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는 장토 방위의 전사가 될 것을 조국과 민족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이른바 산의 대장부라고 존경을 받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국토를 방해하는 신성한 병역 의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인격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2년이면 유신을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게 되는데 국민들의 민주적 의식을 누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희생양이 돼서 혹독하게 당한 거죠. 1975년 3월 9일 부산 일대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19곳에 병무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집회가 마칠 때 병무청 직원들이 올라와가지고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딱 맞고 여자들은 다 나가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이 커튼 뒤에 이제 숨었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병무청 직원이 찾아내고 끌어내가지고 막 욕설하고 폭행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그날 있었습니다. 3월 9일 날.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병무 행정 쇄신 지침을 내렸습니다. 병역 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입영률 100% 달성을 주문하죠. 병무청장에게는 이를 독려하는 친서를 보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강제 징집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자취방에서 잠을 자다가 밤 뭐 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다가 붙잡혀갔기 때문에 그때는 뭐 시계도 못 봤고 하여튼 자다가 붙잡혀갔습니다. 또 병무청 직원이 동사무소 직원하고 5명이 와가지고 새벽 한 6시에 와가지고 또 납치해 갔습니다. 갑자기 이제 잡혀가서 밤에 이제 그 지하실에 감금이 돼 있었죠. 감금이. 최창섭 씨는 42년 전 겨울 강제 징집되어 끌려갔던 논산 훈련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곳 헌병대 영창에는 특별한 감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중 철조망이었고 그다음에 들어갔는데 초소가 하나 있어서 위병이 하나 서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조금 그 멀리 볼 수 있는 탑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분명히 하고요.
일명 독거 특창이었습니다. 혼자 기거하는 특별한 영창이란 뜻이죠.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위한 맞춤형 감옥이었습니다. 높이는 성인 키 정도였고 어깨 너비의 폭과 발을 뻗을 수 없는 깊이. 한번 들어가면 옴짝달싹하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사람 어깨에서 한 뼘 정도만 커요. 그리고 길이는 다리를 앉아서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요 정도, 요서 요 정도 되는 공간에서 설 수는 있어요. 잠들지 못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장치도 있었습니다. 방마다 달린 전등 벨이 수시로 울렸고 동시에 스위치를 눌러 켜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안 잤거나 졸다가 늦게 이걸 불을 스위치를 눌러서 불이 늦게 들어오면 이제 단체로 기압을 받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지요. 원산 폭격 그러니까 꼬라바가라는 걸 시키거든요. 울퉁불퉁한 그런 세면 위에 머리를 돌리고 나면 머리가 이제 진물이 나죠. 진물이 나면 진물이 나서 이제 그 진물이 얼마나 독하면 이게 이렇게 흘러서 이게 이제 흘러 내려오는 쪽쪽 다 이렇게 헐어버려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벽에 세워놓고 가슴을 맞았는데 뭐 그때 이 가슴이 그냥 그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거의 막 먹지처럼 시커멓게 되더라고요. 가슴이 미제 야전 침대 있습니다. 거기 옆에서 각목이 나오는데 양쪽에서 네모난 거 그게 제일 아프더라고요. 그걸로 맞아서 제가 세 번을 기절을 했습니다. 5년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는 빗장뼈가 골절된 채 군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아직도 그때 악몽을 꿉니다. 얼마나 그냥 가진 아양을 다 떴는지. 아, 나는 금쪽 같은 자식이지만 자기네들은 데려다가 두드려 패고 별짓다 하고 그 생각하면 아휴. 왜 이렇게까지 그들을 가혹하게 다룬 것일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교화시켜 군복무를 하게 만들면 특징과 포상 휴가를 받았습니다. 군사정권 하에서 그들은 반역자이자 소위 빨갱이와 동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더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거의 뭐 인간 쓰레기 그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빨갱이라는 표현도 썼죠. 너희는 빨갱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빨갱이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라는 낙인은 때려 죽여도 된다는 식의 천연과 같은 거거든요. 네. 중대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살려둘 수가 없다면서 이제 권총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우리 귀에 대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얘기를 하라 그러다가 그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어디 봉사 갔다 와서 이렇게 찍으신 것 같아요. 카메라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오빠예요. 예, 네, 오빠가. 그게 거의 군대 가기 전이죠. 당시 25이던 이충길 씨, 홀어머니와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1976년 39사단 헌병 중대 유치장으로 끌려갑니다. 우통을 딱 헌병에 벗더만 그 침대 각목 있죠. 그걸 깁니다. 빼가지고 이충길 보고 기둥에 쳐라 하면서 배를 내리칩니다. 그 한 방 맞으면요 엄청 아픕니다. 그 각목이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충길이가 아파가지고 이러면 이거 깨병 부리네 하면서 또 돌려세가지고 또 시프를 내리칩니다. 눈이 나빴던 그는 다소 행동이 느렸고
더 많은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나중에는 2층 기능자가 콕 쓰러져 버렸어요. 아이 눈이 흰 동자가 까지 눈 동자가 흰 걸로 디벼지면서 이렇게 신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로 밟고 그러다가 물을 끼얹어도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이송을 시켰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을 한 거죠.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대체 복무의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합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병영 생활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요. 하는 일들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만들었고요.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박 의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실제 여론은 어떤 상황일까요?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병역 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자가 72%. 하지만 그들을 감옥 대신 대체 복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체 복무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60년 이상 18,000명 이상이 투옥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자 투옥자 중에 93% 이상이 이 한국의 감옥에 있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총을 드는 훈련은 받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복무 다른 사회복무자하고는.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고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됩니다. 7년째 그 판결은 보류 중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 씨는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병역 거부자들이 거부 사유로 내세운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 복무 등 대안 없이 입영을 강요하고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4년 만에 달라진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과 하급심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재판은 당사자의 병역 거부 사유가 진실성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는지 다시 판단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체 복무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 거부 사유가 진정한 개인의 신념으로 인정될 경우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며 오는 2020년까지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 것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